필름 메이커스에서 공고 거르는 방법. 1. 공고 글을 자세히 읽어라. 글은 그 사람과 단체 작품의 퀄리티, 즉 수준을 말해줍니다. 왜? 본인의 사고,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좋은 글은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누구이며 어떤 작품을 기획하고 있고 시나리오 및 모집하고 있는 배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배역에 요구되는 연기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드러난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글만 봐도 연출자가 작품에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도대체 무슨 말을 적어둔 건가 하는 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서칭해라. 공고 글에 나온 내용을 네이버, 구글로 검색해보세요. 제작사, 영화사, 감독, 영화 제목, 캐스팅 디렉터, 이름 등등 뭐 하나라도 정보가 있다면 검색해보세요. 상업 작품은 대부분 기사 또는 코픽으로 나와있을 겁니다. 학생 단편은 정보를 찾기 어렵겠지만 상업은 어딘가에 언급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독 전작이 있는지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실제 제작사, 영화사가 존재하는 곳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런 정보도 없다면 캐스팅 디렉터 이름을 검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모두가 다 캐스팅 디렉터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이다 보니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작품 좀 많이 한 배우들은 캐스팅 디렉터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캐스팅 디렉터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어딘가에 나옵니다. 3. 정보가 부족하면 사이트 내에서 찾아라. 기사로 나온 작품이면 굳이 더 찾아보지 않지만 정보가 없다면 필름 메이커스 공고 게시글에 올린 아이디를 눌러 이전 작성글, 필름 메이커스 가입 연도를 확인해보세요. 더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이전에 남겼던 댓글, 대댓글까지 찾아보세요. 그 사람의 정보나 수준이 나옵니다. 4. 반복적으로 올라온 게시글, 똑같은 게시글, 비슷한 게시글은 걸러라. 정말 농담 아니고 해마다 내내 이름만 바꾸고 내용은 비슷하게 올라온 공고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작품이 무너졌다가 다시 제 공고를 올려 모집하는 경우 말고 정말 꾸준하게 똑같은 내용을 재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해마다 올리며 배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정상적인 작품과 관계자로 보기가 그냥 무섭습니다. 5. 싸하거나 느낌이 안 오거나 찜찜하면 걸러라. 여러분의 촉을 믿으세요. 이상한 사람은 기운부터 벌써 이상합니다. 배우 경험이 많다면 더더욱 본인을 믿으세요. 진짜 아니다 싶으면 일말의 기대도 걸지 마세요. 설마 하고 가도 아닌 건 진짜 아닙니다. 공고 밑에 배우들이 욕을 하거나 이상하다고 하면 거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댓글이 없다면 업로드한 사람이 댓글창을 막아뒀는지 확인해보세요. 답은 나왔습니다. 욕먹을 거 아니까 미리 막은 거예요. 그리고 액터 길드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업 작품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 있어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배우들이 괜찮은 오디션인지 묻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오디션 보고 와서 이상하다, 허탕쳤다 말해주는 아름다운 정보 공간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뭐 피한 것도 있고 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피한 게 더 많이 있어요. 6.
즉흥 연기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은 조심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우랑 액션을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해줄 수 있냐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할 배우님은 액션을 잘하시나요? 그러면 무술 감독과 미리 액션 합을 짜서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나요? 라고 당연히 물어야 하는 질문을 했더니 답장이 없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사기꾼이거나 고지를 하면 돈이 두 배로 나가니 입을 닫거나 혹은 돈은 좀 있는데 작품과 액션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자기 작품에 대한 책임감과 정보도 없는 감독입니다. 그러다 얼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할 사람들이니 액션 천재가 아니면 그리고 계속 연기자 생활을 할 거면 조심하세요. 물론 즉흥 연기를 요구한다고 거르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촬영장에서는 지정되어 있는 대본 외에 현장에서 즉흥 연기 역량을 요구하는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배우라면 당연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은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감독 본인이 시나리오를 못 쓸 것 같아서 애초부터 배우들한테 즉흥 연기를 모티브로 한다고 돌려 말하고 롱테이크로 알아서 찍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홍상수 감독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7. 비공개 작품, 오디션 전에 충분히 물어봐라. 넷플릭스 땡땡 작품 모집 요즘 유행입니다. 넷플릭스 비공개 작품, OTT 작품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공고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짝 액트 컴퍼니, 제목 테세어, 감독 땡땡, 크랭크인 땡월, 페이 상호 협의, 담당자 땡땡 캐스팅 디렉터, 번호 비공개, 지연메일 액트.뭐블라블라 골뱅이 네이버.com 시놉시스 및 감독은 아직 비공개인 점 양해 바랍니다. 자, 눈치챘죠? 액트 컴퍼니는 대충 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저 이메일로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프로필 보내면 바보예요, 바보. 자, 물론 상업 작품은 정말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작품 제목 및 감독 이름을 변경해서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프로필을 넣었는데 조감독에게 연락이 왔다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공식적인 공고도 아니고 오디션을 앞둔 배우 개인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 필름 메이커스에 올라온 드라마 공고는 여러분의 니즈와 안 맞을 수 있다. 연기 처음 하는 친구들이 방송의 기회를 얻고자 필름 메이커스 드라마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근데 시사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의 단역을 가장한 보조 출연이 있거나 재연 배우일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보조 출연과 재연 배우를 낮게 할 생각도 절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신인 배우들이 모르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보조 출연 나갔다가 발탁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는 이야기를 믿고 기대를 품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미안하지만 그 생각은 과감하게 주머니에 넣으세요. 아마 그 이야기는 10여 년 전에 연기를 시작했던 소수 배우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재연 배우를 생업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글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연 배우를 목표로 연기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 재연 배우로 참여하면 얼굴도 알릴 수 있고 현장 경험도 쌓으며 배우로도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해서가 아니라 진짜 현장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차라리
촬영장 탐방 또는 스태비를 하거나 아니면 연기학원에 가서 촬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우가 그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 먼저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9. 19금은 개인의 선택. 필름 메이커스에 보면은 유튜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BJ 구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광고는 이것도 할 말이 많긴 하지만 본인이 얼굴이 좀 되거나 캐릭터가 뚜렷하다면 차라리 메인 광고 에이전시에 가서 프로필을 남기고 일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공고들은 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영화, 독립 장편영화, 단편영화, 웹드라마, 뮤직비디오까지 싹 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경험자도 환영이라는 문구가 보이는 공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 배우가 어떨지, 그 현장이 어떨지, 아까 말한 여러분의 촉을 믿으세요. 이상 필름 메이커스에서 공고 거래는 꿀팁입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잘 버티십시오. 연습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파이팅!